5톤 화물트럭 한 대가 비스듬히 도로를 달려갑니다. 인도로 가는 방향인데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. 전봇대에 부딪히기 직전 이 영상은 멈춥니다. 다시 켜진 화면을 봤더니 전봇대는 넘어져 있고 공사 인력이 오갑니다. 그 사이 4시간이 지났습니다. 트럭과 전봇대가 부딪히면서 전기가 끊겼고 CCTV도 멈췄던 겁니다. 쿵 하고 들이받으면서 번쩍하면서 그 전봇대가 넘어가는데 스파크가 파란 불빛이 순식간에 막혀. 그 기사분이 앞에 그렇게 막 쑤어져가지고 가만히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. 50대 운전자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.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. 사고로 근처 상가와 아파트 1,700여 세대가 모두 정전됐습니다. 사고 지점 바로 옆에 있는 이 식당은 오후가 넘도록 영업 시작조차 못했습니다. 한참 손님을 받아야 될 시간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받고 다 돌려보낸 상태입니다. 길 건너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체육시설이 있었습니다. 8시쯤 넘으면 유치원 차들이 엄청나게 데려다주러 많이 와요. 할머니 한 분이 놀라갖고 쓰러졌어요. 아이들과 길 가던 사람들은 놀랐고 주민들은 8시간 가까이 불편을 겪었습니다. 단속 없을 시간이라도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됩니다. JTBC 오원석입니다.